네, 오늘은 프리미어 토막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팀장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한영상미디어센터의 최진석입니다. 네, 저도 주한영상미디어센터의 권문영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폴더 정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교육을 하는 이유는 폴더를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법을 말씀드릴까 해요. 네. 네. 그러면은 프리미어를 굳이 킬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그 탐색기에서 정리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볼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프리미어를 이제 하시려면은 프리미어는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원본 영상을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저 촬영을 뭐 카메라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찍어 오시면 원본 영상을 넣을 곳이 있어야겠죠? 네, 동영상 파일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촬영 원본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네, 편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폴더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름을 뭘로 만들까요? 일단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가장 많이 쓰는 용어인 프로젝트라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프로젝트라고 만들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촬영 구성안이나 뭐 대본 같은 문서 같은 게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 폴더는 문서 보관이라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 뭐 시나리오나 대본 뭐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군요. 그렇죠. 또 자막 작업을 이제 직접 하실 때 이제 메모장 같은데 이제 텍스트를 옮긴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는 게 편하거든요. 그럼 뭐 그런 텍스트도 다 이런 폴더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문서 보관을 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위아래가 지금 기억력 순서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보기가 불편할 테니까 조금 바꿔볼게요. 네. 네, 이름 바꾸기를 가셔서 촬영 원본 하면은 01로 하고 뭐 언더바나 점을 찍으시면 되겠죠. 네네. 그러면 제일 위로 올라갈 거고. 처음에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무래도 좀더 편하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보기도 편하고요. 네,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편집을 직접 진행하시면 이제 타이틀 만드는 작업창을 이용하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막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자막이란 폴더도 만드셔야 됩니다. 그 타이틀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자막 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출연자들 이름이라든지 장소 고지 같은 그런 일반적인 자막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뭐 엔딩 타이틀 같은 것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음악 BGM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음악 폴더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또 만들었습니다. 네, 음악뿐만 아니라 또 오디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네, 효과음을 넣을 수 있도록 이제 효과음 소스트를 넣을 수 있는 효과음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음악하고 효과음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구분 짓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흔히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이제 좀더 효과적으로 좀더 짧게 이렇게 이펙트를 줄수 있는 걸 이제 효과음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구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자료를 이제 인터넷 검색으로 많이 찾으시잖아요. 거기에서 찾은 이제 자료 화면을 넣을 수 있는 걸또 구분해서 만들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삽입 영상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것저것 하려니까.
네, 근데 초반에는 이렇게 폴더 만드는 게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후에 이제 편집 작업을 관리하시는데 이거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처음에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사진 자료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삽입 컷이라는 폴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사진을 넣을 수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실게요. 그럼 뭐 이름을 뭐 삽입 뭐 사진이라고 해도 네, 되고, 그냥 본인이 편하게 사진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도 사진 그 삽입하는 거니까 삽입 네. 사진이라고 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편집을 진행하시면은 초반에 이제 가편집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이제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그쵸. 일단 기본적인 그 편집 구성에 맞춰서 순서를 일단 정하고 그림을 이제 다 붙여놓는 거를 흔히들 가편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편집 영상본을 이제 추출해서 보관할 수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뭐 결과물 초안 영상으로 할까요? 네. 결과물 초안 영상. 그러면 결과물 초안 영상은 그 최종본 전에 그 익스포트한 영상들을 거기다 넣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편집이 끝난 영상을 이제 그대로 프로젝트를 저장하셔도 되지만 또이 컴퓨터를 이용한 편집이 굉장히 좀 약간 불안정한 면들이 있어요. 그 컴퓨터들이 또 워낙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백업의 개념으로 네, 그 가편집 영상을 뽑아 놓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폴더를 만들어서 미리 뽑아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결과물을 해서 보냈는데 상대편이 그게 예전 본이 좀더 나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예전 본을 저장해 놓지 않으면 그걸 다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불편한 점도 있어서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그래픽이나 음악 같은 게안 들어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뭐 방송 일을 하는 분들은 이제 클린 버전이라는 말을 뭐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클린 버전이 있으면 나중에 수정 편집을 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네. 그러면 중간중간에 본인이 이게 크게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장을 해놓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더 있나요? 네, 이제 뭐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을 뽑을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을 뽑아낼 폴더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결과물, 뭐 최종본 이 정도로 해서 만들면은 됩니다. 네. 10으로 해서. 결과물 최종본. 네. 최종본에는 하나만 딱 들어가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정이 만약에 또 필요하다 해도 일단은 결과물 최종본 영상에 예, 결과물을 다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본인 마음이지만 대부분 이제 헷갈리지 않으려면요. 그 결과물을 뽑을 때 그날의 날짜 같은 거를 이제 붙여주시면 아, 어떤 것이 최종본 가장 최근의 영상이구나 그런 거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파일명 제일 끝에 16, 17년 02, 25 이런 식으로 네네. 날짜를 붙이면 되겠군요. 네, 그러면 뭐 굳이 파일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도 바로 보고 최종 이제 최근에 작업한 거를 알수 있으니까요. 네, 그건 하나의 뭐 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 리포터들 보면은 그분들 보시면은 뭐 남구청에도 보내고 또뭐 NIB에도 보내고 뭐 그거마다 이제 분수를 좀 다르게 해서 보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보내는 곳 이름을 또 파일명에다가 앞에다가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좀 구분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보시고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면은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미어 폴더 정리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